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핏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바지가 이 바지야. Pick the size.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피터 사이즈 카페 피터 사이즈 싹 둘러보면서 영상까지 한번 참조하면은 지금 너가 사야 될 아이템들이 정해진다. 오늘은 내가 구매한 것들이랑 패션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이 구매한 것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배척할 건 배척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유튜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발 어떤 거야? 내가 요즘에 자주 리뷰했던 신발인데 뉴발란스 8608V 요즘에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컬러웨이가 딱 요 정도가 트렌드한 것 같아요. 요즘에 신기에는 요걸 왜 자꾸 신냐? 내 컨텐츠를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신발 트렌드가 어떤 걸로 오고 있어? 조깅, 러닝, 애슬레저, 스포티 이런 걸로 오고 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트레킹까지. 2, 3년 전에는 조던, 뭐 덩크 이런 것들을 많이 신었고 힙스러운 스타일링으로 그 다음에 살로몬도 점점 올라오고 있어. 근데 살로몬, 호카오네오네, 노아 그런 것들이 다 하이킹, 아웃도어 트렌드로 신발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거랑 맞물려서 뉴발란스, 아식스에서 그리고 또 나이키에서 어떤 신발들이 나오냐? 트레킹 느낌의 신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나이키 ACG를 정말 구매하고 싶은데 사이즈가 내 사이즈까지 안 나와서 구매는 못해.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한번 싹 둘러보면서 또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야. 스웨트로 된 조거 팬츠에다 정말 많이 신었던 신발이잖아. 이런 거 약간 뉴발란스 530 같은 느낌. 러닝할 때 신는 신발. 착화감 굉장히 편하고요. 그냥 컬러감은 이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깅 느낌의 신발들은 다 메쉬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겨울에는 신기가 살짝 좀 빡세니까 봄, 여름, 가을 신기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신발들로 가시는 거 강추드린다는 거. 매번 얘기하는 거라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뉴발란스 USA 디자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디렉터를 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테디 산티스. 테디 산티스가 누구야? 에멜레온도르의 디렉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멜레온도르 콜라보도 꾸준히 내놓으면서 기본 뉴발란스 USA 라인도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콜라보 딱지가 붙어버리니까 괜히 막 갖고 싶은 느낌이 들고 더 자주 신게 되고 막 예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만 내려놓는다면 지금 뉴발란스 USA 라인들도 테디 산티스가 어떻게 보면 컨펌을 하고 출시를 하는 제품들이어서 에멜레온도르 콜라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자기 합리화 간다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잖아. 그렇게 내 경제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컬러가 그린, 레드, 블루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또 이제 그린이거든. 근데 블루랑 레드도 예뻐요. 예, 만족스러운 거 하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걸 리셀가 30만원대에 구매했는데 지금 40만원으로 오르기는 했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주는 신발은 바로 요거. 트레킹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요즘에 계속 추천해주고 있는 게 아식스 젤 소노마. 근데 요것도 트레킹 느낌으로 나오고 있다. 나이키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 뭐 머렐이나 코오롱 스포츠 그리고 해외 많은 브랜드 수제화 브랜드에서도 다 요즘에 이런 트레킹 느낌으로 나오고 있거든. 2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조프레시 굿즈가 시카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인데 이번 모델은 80년대 클래식 아웃도어 분위기의 빈티지한 컬러 콤비를 구성으로 스웨이드와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컨셉을 극대화해버렸다. 아웃도어 트레킹 뭐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웃도어를 할 때 신는 신발이 아니라 편하게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지금 이 신발이 예뻐 보인다면은 너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거야. 왜냐면 사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건 남들과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데 한번 대유행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이잖아. 반골 기질, 청개구리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또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뉴발란스로 넘어가고 아디다스랑 아식스로 넘어오고 그 다음 신발은 뭐야? 뭐 리복이랑 푸마 이쪽으로 가는 거야. 푸마 스피드캣 같은 거, 패스트라이더 같은 거 옛날에 약간 좀 아이코닉한 디자인이었던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습니다. 근데 안 예뻐 보이는데? 앞으로도 예뻐 보일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진짜 이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던가 아니면은 좀 느린 거죠. 삼바나 뉴발란스 992 이런 것들을 안 가져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거를 가져본 사람들은 이제 트레킹화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푸마 루이지 콜라보 이게 상의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코디 활용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꽈끈이 안 되고 약간 좀 뭉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으면은 귀엽더라고. 요즘에는 뭐 트렌드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트레킹도 있고 아까 내가 말한 러닝, 조깅도 있고 이 우동끈으로 싹 두툼하게 들어가는 보드와의 느낌 있잖아. 그런 트렌드도 있거든. 어떤 게 메가 트렌드가 될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 세 개 다 건드리는 거고
체계 중에 하나 터지면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또 많이 신는 신발이 되는 거고,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신발들이 지루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 않나. 바지로 넘어갈게요. 버터라는 제품이고, 내가 한섬 EQL 더현대 여의도 가가지고 보고 단번에 구매한 제품이거든. 스케이트보딩 기반으로 호주 브랜드인데, 이런 것들이 좀 예뻐요. 콜라스케이트라고 내가 자주 입는 바지 있잖아, 빅보이. 그것도 스케이트보더 룩에 기반해가지고 나온 데님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 웍사업, 피어,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가면 되고요. 아무래도 스케이터 보더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의 인기가 좋잖아. 뭐 슈프림, 수트시 난리가 나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가도 괜찮다. 요즘에 좀 고가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뭐야? 크로마츠, 데님 티어스 같은 브랜드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문양 들어가서 나오지. 내가 입어보니까 위에 핑크 색깔이 들어오거나 힌트가 들어오거나 네이비가 들어오거나 차콜이 들어오거나 다 잘 어울려. 주황색이 들어와도 잘 어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컬러들은 여름에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애프터프레이 릴렉스드 프린트 컴포트 팬츠. 중량감 두꺼운 거, 데님 이런 거는 여름에 입기 좀 불편하고 덥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얇습니다. 굉장히 그냥 흰티나 검정티가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해, 이 바지가. 이 컬러 조합이랑 좀 불규칙하게 찍혀버리는 이런 그래픽 같은 거 있지, 이런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꾸안꾸 약간 힙스러움, 쿨함 약간은 느낄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할게, 기다려. 스모크라이즈 펠레펠레 데님. 뉴욕 기반의 패션 스트릿 브랜드거든. 이 스모크라이즈 디자인들이 졸라 빡세. 그리고 규모가 존나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바지 핏이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인세인 게러지에서도 바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근데 스모크라이즈에서 핏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바지가 이 바지야. 펠레펠레 바지. 정 사이즈로 가세요. 아니면은 완전 힙한 거 좋아한다 그럼 한 사이즈 업해도 괜찮아. 이거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바지 졸라 예쁘다. 이거 국내 브랜드에서 이거 나왔다? 가격 20만원 무조건 넘어. 근데 얘네는 워낙 크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이 생산력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5만원대, 10만원대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라면으로 40만원에 꽉근용 1업, 1업 정도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내가 추천했던 신발이지. 두 번째, 텔파 3X라지. 3X라지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 텔파 같은 경우는 500패닥에 입으려고 S 사이즈로 갔습니다. 3X라지 이게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정 사이즈 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텔파 바지 하나 샀구나. 요것도 이제 뭐 깔끔하게 입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컨버스 프라그먼트 웨폰 미드 화이트 후기. 야, 간지난다. 야, 이거 완전 그냥 포스 미드. 그 다음에 뉴발란스 650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신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디다스 포럼 하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또 색다르게 신는 신발이라고 보여지네. 인사일런스 모자. 인사일런스가 요즘 여성복이 진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 깔끔하고 세련됐는데 군더더기 없는 느낌. 여자들 오피스룩으로 활용하면 으떼버리겠죠. 사이즈 팁. 제가 머리통이 좀 모자라, 모자가 깊어야 잘 들어가는데 이게 딱 쑥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사진으로만 봐도 존나 깊은데, 이거 머리가 그냥 세모여도 들어갈 것 같은 깊이감인데요.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쯤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두캔 모자 추천해줬고요.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3X라지 앞코끈 고정. 야, 이거 구매하고 나서 신고 나면 3일 안에 잊어버리는 게이 앞에 끈이야. 그래서 막 여분으로 막 팔고 이러더라고. 이거는 주의하세요.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된장로 크더산인데 안싸? 쌈바, 뱀포 이런 거 리셀 올라갔을 때 존나 올라갔었잖아. 굳이 그때 구매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 라인들은, 콜라보는 그래 뭐 그때 구매할 수 있어. 근데 기본 라인들은 어차피 가격이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조정기 기간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참을성만 있다면 좀 기다려가지고 정가에 구매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나중에 봐봐라. 1년 뒤 2년 뒤에 정가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시기라는 것이 좀 있죠. 지금 당장 신고 싶으면은 원치킨 하나 해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리셀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아. 작년에는 진짜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머렐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원한다면은 가격 비교해보시고 괜찮다면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살로몬보다 좀 더 유니크한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오클리 추천해줄게요. 캠핑 갈 때 신어도 괜찮고, 하이킹, 워커, 부츠 이런 느낌도 너무 좋잖아.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생긴 신발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신을 거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좀 감도가 있는 수제화 브랜드는 이런 무드를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쇼핑 후기 싹 둘러봤는데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기운 나가주세요.